모든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것은 아니다.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체가 금메달이야.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. 88 서울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이지봉 선생님입니다. 부상 직후 바로 실업자 됐고요. 여자는 특히 우락부락해지고 얼굴도 험악해져서 역도분 만들기 싫어요. 사실대로만 말했는데. 영자 너 역도부 들어올래? 인자도 저를 알아보시는 감네요. 영자! 예! 윗몸이 일으키라고 너는 물을 마셔라. 땀 닦는다. 민희는 반자. 지도 운동하고 싶어요. 너희 자체 이건 명령이야! 어! 교육감님! 춘계 학생 역도대에 출전하나요? 사력 필요하신 일 있으십니까? 혹시 비용신 됐다고 애들까지 빙신 만들 일인가? 왜 역도 안 가르쳐 주신대요? 금메달 못 따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! 그래서 안 가르쳐 준 거야! 포기할래? 아니요! 그래도 역도 할래? 네! 언젠가 참말로 이런 날이 오겠지. 애들이 메달 좀 따오니까 다른 데 넘겨주기 싫은 건 알겠는데. 너 질질 짱이야? 어? 내일 너희들이 들어야 할 역기는 너희들이 살아온 삶의 무게보다 가벼울 거다. 세상을 들고 우뚝 일어서라.